남미 음악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는 윌리엄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 페루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올해로 2년째. 전국 방방곡곡 아빠는 공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죠. 보내 가나 también un poquito más de dinero y así poder ayudar a mis hijos y mi esposa que puedan salir adelante. 그리운 가족이 살고 있는 페루. 한눈에 봐도 아빠를 쏙 빼닮았죠? 요 녀석이 첫째 패트리. 그리고 개구쟁이 둘째 마티어스.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야식 장사를 하는 엄마는 묵묵히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내 것도 사람이야. 조금만 더. 가족에게 찾아온 특별한 행운. 미안해, 미라바. 아빠를 찾아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 형제. 과연 무사히 아빠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드디어 아빠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는 날. 그러나 페루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멕시코 시티를 거쳐 몬테레이를 경유, 다시 한국으로 가는 33시간의 대장정. 첫 번째 경유지인 멕시코 시티 공항에 도착한 현재 슬슬 개구쟁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으로 점점 가까워지자 엄마는 초긴장 상태로 변하고. 몬테레이를 거친 비행기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돌을 갓 지난 마티어스와 다섯 살인 패트리. 어린 형제에게 오랜 비행이 힘들만도 한데요. 아이고, 그래도 녀석들 에너지가 아주 넘칩니다. 마티아스, 왜? 마티! 아이고, 개구쟁이 녀석들을 데리고 서툰 한국어로 아빠를 찾아가야 한다니 엄마의 고된 여정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둘째 마티어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야외 전시장인데요. 미라마, 미라마. 눈처럼 새하얀 모래가 신기한 모양입니다. 어머, 마티어스. 그게 정말 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눈싸움, 아니죠, 모래싸움이 벌어집니다. 못 말리는 개구쟁이들이지만 뒷정리는 깔끔하게 하네요. 이제 좀 공항을 벗어나는가 했더니 팩트리 또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물이네요. 아이고, 하여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눈싸움, 아니죠, 모래싸움에 이어 이번에 한바탕 물싸움이 벌어집니다. 어허, 너네들 그러다 혼난다. 아이고! 하지 마! 안 돼!
마티아스 이제 그만해야지. 아이고 녀석 그렇게도 아쉽니? 돌아서려는 찰나 패트릭이 물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물고기 모형의 로봇. 그래요, 신기할 만도 하죠. 어디 물고기뿐이겠어요. 이번에는 로봇들이 형제의 정신을 쏙 빼놓을 준비를 하는데요. 패트릭 벌써부터 넋을 잃은 표정이죠. 이게 뭔 일입니까? 로봇이 음악에 맞춰 춤까지 추니. 흥부자 패트릭이 그냥 넘어갈 리 없죠. 사나이, 어우 패트릭 리듬 좀 탈 줄 아는데. 어우 좋았어. 그래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아빠 찾으러 가야지. 출국장을 나온 지 한 시간 만에 겨우 한숨을 돌리는 엄마. 아니야, 너 싫어한다. 왜 이렇게 좋아? 너한테 내 생일 올라? 아와와 아와. 이끼로 이런 인삼? 인삼 먹고 싶어요. 아하. 본격적으로 길을 물어볼 준비를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티어스 넌 또 어딜 가니? 아빠는커녕 아이들 찾으러 다니느라 시작부터 진땀 빼는 엄마. 야. 바짝 긴장한 엄마와는 달리 요 녀석들 뭐 이렇게 여유로운지요. 아주 공항 바닥을 내 집 안방 마냥 쓸고 닦고 아주 가관입니다. 온라인 코리아노. 아, 이번에 가. Porque Patrick y Matías son bebés y ellos no pueden buscar a su papá y yo tengo que buscarlo. Por eso yo tengo que aprender y tengo que prepararme para poder buscarlo. 어렵사리 공항 밖으로 나온 가족. 자, 이제 형제가 찾아갈 경로부터 살펴볼까요? 인천공항에서 아빠의 연습실까지 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공항버스를 타면 한 번에 아빠가 있는 일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나온 엄마, 입이 딱 붙어버린 모양인데요. 패트릭도 뭐가 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고 일단 길을 물어볼 사람들부터 찾아 나서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 가고 싶어요. 네, 일산요. 13번 게이트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 패트릭 대단한데? 그래 그래 잘했어. 그래 너무 흥분하지 말고. 패트릭의 활약으로 손쉽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가족. 어, 그런데 공항 버스가 어째 좀 이상한데요. 아, 이렇게 덥석 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녀석, 누가 아빠 바라기 아니랄까봐. 그래 빨리 가서 아빠 만나자. 그 시각 아빠는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질 않고 있는데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Ahora no pude comunicarme con mis hijos ya prácticamente más de tres días.
가족이 한국으로 오느라 연락이 끊긴 3일 동안 아빠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한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스에 오른 엄마. 슬슬 불안이 밀려오는 모양인데요. No creo que se yendo bien porque no conozco solo. Ya preguntando llegaré. 용기를 내서 버스 기사님께 물어보기로 하는데요. 버스 공항 가죠? 버스 공항 가죠? 아, 글로 가시려면 갈아타셔야 돼요. 아, 터미널에서 33번 갈아타시면 돼요. 그럼요. 뭐로 가도 일산만 가면 되죠, 뭐. 터미널이니까 여기서 갈아타시면 돼요. 인천공항에서 일산으로 한 번에 가는 경로가 조금 변경되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한 번만 갈아타면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발목을 잡는 복병은 따로 있었으니 연일 계속되는 한여름 폭염인데요. 겨울인 페루와 정반대인 날씨에 엄마도 아이들도 지쳐갑니다. 결국 몇 걸음 걷지도 못한 채 쉬었다 가기로 하는데요. 아이고, 저런 땀으로 아주 흠뻑 젖었구나. 그럴만도 한 게 이 삼복 더위에 이렇게 두껍게 입었으니. 아이고, 아주 그냥 땀으로 샤워를 했네, 샤워를 했어요. 아, 안 되겠네. 아빠를 만나기도 전에 쪄 죽겠어요. 일단 겨울옷부터 싹 갈아입자고요. Podemos irnos porque no aguanto el calor, quiero sacarme mucho. 여름옷으로 재정비를 하기 위해 들어간 마트. 엄마가 아이들 입힐 옷을 부지런히 고르는 사이 패트릭은 조금 다른 곳을 부지런히 헤매는데요. 사방이 온통 장난감으로 둘러싸인 풍경에 격하게 감동하는 패트릭. 마티어스도 난생 처음 보는 장난감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고고, 근데 그러다 고장 날라. 아이고, 요 녀석들 장난감 앞에서 더위도 아빠도 아주 그냥 싹 다 잊었네요. 마티, 패트릭 뱅. 마티, 패트릭 뱅, amor. Al último, ya. Al último te compro, ya. Con Willy vamos a ir a comprar juguetes, ya. 녀석, 너는 또 뭘 들고 온 거니? 마미, 마. Aquí hay muchos juguetes. Mami, mira, mira juguetes. Mati. Ay, mami, esos dos autos es para pista de escalera. Sí, aquí arriba. Ma, ven, mira los transformes. ¿Ah? Ma, mira estos transformes. Ah, listo. Ma, mami, ja. Uh-huh. Ja. Perro. Mami. 아이고, 두 녀석들의 성화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Sí, ábrelo, no se puede abrir esto. Ahí nomás, ahí nomás. Mami. 보는 것마다 그냥 지나치질 못하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입니다. 이번에는 축구공 진열대에서 멈춘 형제. 페루에서 온 형제들 아니랄까 봐 공 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죠? 얘들아, 이러다가 해저물겠다. 한국에 아빠 찾으러 온 거 맞긴 하니. Padre, ya, vamos. Ya es muy tarde, ya se terminó el tiempo. Tenemos que ir a tu papá ya. Tenemos que ir a buscar a tu papá ya, vamos.
Vamos, guarda, guarda, rápido. Rápido, Willy se va a ir, ¿eh? Willy se va a ir y ya no lo vamos a encontrar. Guarda, guarda, rápido. ¿Dónde está su sitio? Vamos, es hora. Ya es hora, ya. Vamos, vamos. Sí, pero no, ya no, vamos, vamos, vamos. Vamos. Vamos, vamos. Patri, vamos. Vamos por aquí. Ya se terminó el tiempo. No, ya se terminó el tiempo, ya. Vamos por aquí. No, no, juguete no. Juguete para Willy, no. No hay plata, hijito. Solamente vamos a entrar a mirar. 가만히 두고만 보다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의 손에 슬슬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왜? 넌 또 뭐가 그렇게 아쉬운 거야? 한참을 돌아 드디어 옷을 갈아입는 형제. 시원하게 갈아입고 다시 아빠 찾으러 가자. 나 이거는 걔가 레스맨 아이고 엄마도 시원하시겠다. Ahora sí estoy fresca después de haberme cambiado. Mucho calor hacía. Ahora sí puedo respirar bien. 그러고 보니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엄마, 나 먹어야 할 거야. Eso. Eso. 그렇죠. 아무리 급해도 배는 든든하게 채우고 가야죠. ¿Qué es eso? Eso es de tteokbokki. Una. Vamos a comer allá la mesa. 엄마는 새빨간 떡볶이를 고르는데요. 맵지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금강산도 식후경. 속이 든든해야 아빠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아이고, 패트릭 잘 먹네. 그렇지, 마티어스도 많이 먹어. 패트릭, ¿cuál es más rico, lo que yo cocino o eso lo que estás comiendo? Yo soplé, entonces estaba caliente y yo lo soplé y ya está rico. Ah, eso es más rico. Ah, ya, sí. Sí, hijito. A ti te encanta la fritura. 어머나, 엄마가 마음이 단단히 상한 모양인데요. 엄마, 이렇게 복수하나요?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온 형제. 5살 패트릭은 드러머 아빠의 열혈 팬입니다. 돌을 갓 지나던 해 아빠를 마지막으로 봤던 둘째 마티어스. 어린 형제는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아빠가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어린 형제를 홀로 키우며 매일 밤 야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 엄마. 온 가족이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un poco más tranquila de todas maneras siempre en el apoyo, ¿no? Sí.